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르세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이전에 우리 오르세 커리가 해낸 위대한 일 두 가지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짜잔! 2021학년도 수능, 이과 자연계열이죠. 전과목 만점자가 우리 오르세 수강생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학생은 고1부터 고3까지 현장에서 오직 오르세 선생님 수학만을 강조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3학년 3월 학평, 6평 수능 모든 수학을 100점 받았었습니다. 이 학생의 수강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강평은 작년 커리큘럼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고3 현역으로서 봤던 수능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수강평을 선생님에게 줬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조교로서 일을 하다가 수능 만점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하반기에 반수로 재도전을 하여 오늘 드디어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23일 수능 성적이 나온 날이거든요. 오늘 드디어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이 수강평을 받았을 때 가장 놀랬던 건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오르세 선생님 수업만 들었습니다라는 저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요즘처럼 강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을 신뢰하고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줬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라면서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오늘 발표가 난 이 수능 만점자의 수강평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는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와 개념을 별개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진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본인도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랬었다. 하지만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 뗄 수가 없고 그리고 개념 하나를 잘하면 비킬러, 중킬러, 킬러 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각각 난이도에 대한 접근은 오직 하나 똑같은 일관된 개념이다. 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념과 문제풀이는 하나다. 라는 것과 모든 문제는 일관된 개념으로 푸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작년 커리큘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수능 만점자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수강평을 보여주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이 이야기를 굳이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 하는 이유는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 이 후배들이 선배의 결과를 보면 강력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사실은 선생님의 커리큘럼 영상이나 캐스트 그리고 선생님의 맛보기 강의들을 보고 선생님 개념 되게 쏙쏙 잘 들어온다. 이 선생님이 나랑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과연 1년 동안 오르세 선생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가도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개념과 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풀이 강의들이 가짜는 아니다. 진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예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세 커리가 해낸 위대한 일 두 번째는 바로 적중입니다. 선생님이 제목을 적중에도 정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매년 우리 커리큘럼의 마지막 실무의 천우신조는 적중으로 유명했었습니다. 3월 대비는 3월 적중을, 6평 대비 천우신조는 6평을, 9평 대비 천우신조는 9평 전에 만들어진 거야, 9평 후에 만들어진 거야 라는 의문을 학생들이 가질 정도로 굉장히 적중률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고요.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를 3월, 6월, 9월 그리고 수능 전 딱 한 회씩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즌별로 4회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중요한 시험 직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천우신조의 적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2021학년도 수능 가형
가영 30번 문항과 그리고 우리 천우신조에 있었던 수능을 대비하는 딱 한 회가 제작이 되어서 선생님이 파일로 언제나 천우신조는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커리를 쫓아오지 않은 학생들도 천우신조 파일만 다운로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이 해주는 전문항 해설을 통해서 개념 하나하나 중 혹시라도 나한테 비어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했던 그런 수험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천우신조 딱 한 회에 30번 문제와 실제 수능에서 출제됐던 30번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수능에서 출제된 30번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와 그리고 사인 함수의 합성 함수의 극대극소를 관찰하는 문제였고 우리 천우신조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와 사인 함수의 합성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3차 함수와 사인 함수의 합성. 합성의 구조도 3차가 사인을 받는 구조. 그리고 놀라운 건 가하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역의 영역까지 선생님이 준 함수는 사인 x이기 때문에 정역 x를 0에서 파이까지로 줬고 수능에서 제시된 함수는 사인 제곱의 파이 x이기 때문에 파이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라 완전히 동일한 정역 안에서 동일한 구조의 함수를 관찰해서 동일한 그래프 개형 속에서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보면 학생들은 아까 그 수능 만점자도 마찬가지 30번을 보는 순간 팔에 소름이 돋았다. 선생님이 정말 신기가 있는 걸까? 매년 수강생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특히 수능 직전에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된다. 매년 거기서 적중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선생님이 무언가 우리가 갖지 않은 그런 신기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적중을 하는 것이 올해는 또 유독 매년 수능에서 이렇게 숫자까지 완전히 똑같아 버려서 수험생들이 이 정도면 선생님 유출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유사한 문제들이 그 딱 한 회 제공하는 천우신조에서 꽤 많이 쏟아졌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적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좀 선생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 이런 적중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학생들에게 농담으로 신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진심으로는 1년 동안 가장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10년 동안 일을 했던 동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을 지켜본 10년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냥 적중이라는 표현도 속이 상할 정도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교과 과정과 평가원의 출제 구조 사이를 문이과 양쪽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간접 출제 범위에서 직접 출제 범위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미친 듯이 분석을 해서 그 사이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뽑아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한 인간이 노력한 결과 선생님 몸속에 마치 AI에게 어떤 것을 질문하면 답이 툭 튀어나올 때 그 과정 속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알고리즘이 존재하듯이 선생님 안에도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를 통한 선생님만의 촉이다 또는 적중이다 또는 신기인가 라고 보여지는 사실은 선생님만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도 사실은 그냥 영감으로 떠오르는 게 아닐 거다 라고 선생님 동료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믿고 싶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선택하고 선생님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때 끝을 보게도 한다. 수능 만점, 선생님 수업 듣고 100점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고민이 아니라 수학에서 올바른 논리력을 갖추게 된다면 결국 수능 전과목 만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또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한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하고 강의를 들어줬다라는 그런 신뢰성을 그리고 이러한 적중까지도 선생님이 아마 가장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커리큘럼 소개 전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트가 커리큘럼이 캐스트로 아마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시점이 24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산타처럼 네,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세 커리큘럼은
개념 완성, 문제풀이,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념 완성 강의에, 개념 완성 강의에는 개념 에센스가 가장 핵심적인 선생님의 메인 강좌인데 이번에는 개정 수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원 수투도 세게 나올 거고 그런데 선택 과목 하나를 겨울부터 같이 병행해서 스타트하는 분위기 때문에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원 수투를 완전히 잘 소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분을 배우면 이게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데이즈 개념 완성이라는 세컨 찬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대부분이 수원 수투는 한 번은 했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주어진 기회에는 똑바로 해야 된다. 다시 나를 살리는 또 한 번 주어진 기회다라는 뜻으로 세컨 찬스 10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수원 수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가 자신이 없는 확통 선택자들도 괜찮고 또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정말 세컨 찬스를 노리고 있는 N수생들이 왜 나의 개념에 문제가 있었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10데이즈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 강의를 먼저 촬영을 했고 수원 두 강만 남겨놓고 모두 다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메인 강좌인 개념 에센스가 겨울에 출발해서 3월까지 진행이 되고 문제풀이로는 기출 대표 문항들을 총정리하는 기출 백선과 그 대표 문항들을 변형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거나 또는 올해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방금처럼 천우신조 30번처럼 선생님 느낌에 올해는 이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제작한 문제로 압도적 100분이라는 기출과 제작 문제풀이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만 수능 대비 한 회로 제작이 되고 나머지는 수험생들이 겪는 모든 3월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 천우신조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시험 앞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매년 PDF 파일로 오픈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그냥 다운로딩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선생님의 전문항 해설을 들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선생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완벽한 수학 개념과 그리고 그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컨 찬스 10데이즈는 캐스트로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듯이 수원, 수투를 각각 10강으로 정리했고 개념을 총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 겨울에 본격적인 개념 강의 전에 지금 한번 끝내야지 하는 학생들, 그리고 매 시험 전에 내가 공부했던 개념 강의의 볼륨이 너무 크면 10데이즈를 이용해서 개념을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하는 학생들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세컨 찬스라는 선생님의 강좌가 있었거든요. 그때 세컨 찬스를 수험생들은 매번 시험 직전에 시험 대비용 총정리 개념 강좌로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네 과목으로 제작이 됩니다. 기하와 벡터가 정말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 판단이 되는 순간 에센스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 한 번은 지내봐야 될 것 같고요. 개념 에센스는 개념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전환도, 중난도, 고난도, 초고난도 문항까지 모두 개념을 이용한 개념적 접근이 어떤 건지 연습해 볼 수 있게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교재 속에 전환도 문제부터 고난도, 초고난도 30번까지 모두 수록이 되어 있고 개념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킬러 문항까지 풀어내는 그런 강의입니다. 개념이 60% 정도, 문제풀이가 40%. 또는 단원에 따라 50대 50 정도로 진행이 되는 개념 강의이고 개념 에센스에서 문제의 고난이도 문항까지 다루는 이유는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개념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배우는 것까지가 사실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문제풀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다. 우리는 평민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천재들은 여기 없다. 그래서 개념을 학습하고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방법도 학습을 시키는 것. 거기까지가 사실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의 본질과 개념적 접근을 배울 수 있고 기출백서는 대표기출 총정리하는 강좌인데 여기 들어가는 대표기출의 난이도는 역시 중난도 정도부터 너무 저난도는 겨울방학 때 모두들 하기 때문에 중난도부터 초고난도까지를 다루고 있는 기출백서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문제들
로 변형을 했거나 제작이 된 압도적 100분, 문제풀이의 기술을 완성하는 강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우신조, 수원수투 미적 세트, 수원수투 확통 세트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실무이지만 우리 천우신조는 1번에서 30번까지 그 안에 딱 한 회이긴 하지만 올해 만약에 선생님이 여력이 된다면 뭐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 같은 경우는 한 회가 아니라 2, 3회 정도 만들어보고 싶지만 늘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약속하는 건 3월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 수능 대비 천우신조 한 회씩 압도적인 적중력으로 1번에서 30번을 통해 그 시험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개념적 주제와 문제풀이의 접근은 한 번씩 스쳐가게끔 그렇게 라인을 잡은 30문제라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항 해설을 30문항 듣는 것도 개념을 총정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커리큘럼이었고 아까 처음 선생님이 이과생의 수강평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문과생의 수강평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런 문구를 사용을 하는데요. 선생님을 만나 개념을 이용해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했고 모두 개념을 이용해 문제 푸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이과 최상위, 문과 최상위부터 그러지 않은 모든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강생들의 입에 의해 선생님 강의가 이렇다라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의 본질과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한 압도적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간결하고 압도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 선생님은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개념보다 더 정확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보다 더 정확한 문제풀이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데이즈부터 개념 에센스 기출백선 앞백 그리고 천우신조까지 모든 순간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진심으로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